자, 오늘 장인분 실제로 이제 격투기 선수시고 선수 생활 얼마 되셨죠? 선수 생활 한지는 네. 복싱 선수 생활을 14살부터 중1 때부터 했어요. 와, 근데 이제 93년생이시고 네. 네. MMA 조합격투기도 데뷔를 17살 때 했어요. 고1 때. 격투기만으로는 생계 조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과 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다시 복귀하려고 뭐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 예, 여러분들 네. 종합 격투기 선수 전어진님이신데요. 트린다미어 장인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트린다미어를 엄청 오래 했죠. 편집자님 그 이거 문양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물들게 편집 가능하신가요? 다이아처럼 보이게. 어떻게 보면 장인 초대석 같지만 장인 초대석이 아닐 수도 있는.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자부합니다. 제가 파이터들 중에서는 롤 제일 잘할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 막말로 MMA 통틀어서 내가 롤 제일 잘한다. 네,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왜냐면 파이터들 중에 제가 롤 잘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실버이면은 제가 봤을 때 파이터들 사이에서 마스터예요. 아, 진짜로. 네, 진짜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불만이 있으면 예, 예, 예. 각자 5명 팀 짜가지고 한 덤볐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 사람 롤 잘하거든요, 다. 예, 예. 잘하시는 분들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마스터까지 갔던 분도 한 분 계시고 다이아도 예. 한 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은 격투기 안 하시고? 같이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어? 그럼 그분들 격투기 그럼 잘하시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선수 생활을 안 하고 있어서. 트린다미어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팀빨을 많이 받는 챔프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진짜로. 팀을 좀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잠깐 그 이름이 잠깐 진짜 배는 티모입니다. 네. 왜냐면은 평타 위주로 때리는 챔프인데 그죠. 실명대머리면은 이게 제 격투기 시합에도 팀이 배됐어. 컨트롤 F 해가지고 트윈다미어 네. 밴율 0.9. 야, 이거 뭐 거의 로또인데 밴은 무조건 팀입니다. 네. 제가 이제 팀으로 만나봤다가 진짜로 PC방을 뒤집어 엎을 뻔한 일이 있어요. 탑세트 같은데 싱글 그랬나요? 탑세트 낭만 있죠. 서로 이제 빠꾸 없이 싸우니까 낭만 있게 싸우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표정부터가 이미 흥미진진하네요. 제가 요즘 악내 전위로 아이디를 바꿔놨으면 요거나 요걸로 하고 있어요. 오! 오! 과장이네. 관은장. 예. 네. 근데 사실 싸우는 거는 제 시합이는 관중을 보고 하는 거는 이제 항상 돼 있었는데 뭔가 게임을 요렇게 하는 거는 또 처음이어서 옆에 관중 있잖아요. 네. 처음이어서 뭔가 은근 긴장이 좀 되네요. 어, 근데 이거 스킨 예쁘네요. 관우를 딱 문따서 만든 거여서 또 삼국지 박사시니까 관우는 정말 강한 존재였나요? 관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사에서는 관우가 제일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청룡원활동 솔직히 이거는 다 그거 같고 그건 거짓말이라면서요? 네, 그 당시에는 이거 픽션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픽션인가? 이거 뭐야? 처음부터 이렇게 싸워? 와, 진짜 놀라운 게 아무도 죽지 않았어. 어? 흥미진진합니다, 실버가 이렇게. 여긴 역시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에요. 건너진님만의 어떤 그 비법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라인전이 센 상대 같은 경우에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아서 라인을 최대한 땡기고 살이다가 이제 분명히 이렇게 못 참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이제 어진님이 못 참진 않고 가끔?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잘 참는 편입니다 이제. 아, 잘 참아요? 네. 뭐 시합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경력이 없으니까 막 들이대고 보는데 격투기 선수시니까 네. 멘탈 싸움이잖아요? 아, 그럼 롤에서 약간 그게 잘 컨트롤 되시겠네요? 롤로 좀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어? 그리고 죽었는데 계시는 분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어? 뭐하죠? 뭐하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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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더블킨다. 아! 어? 야 점을 뺐네? 어? 잡았나? 해치웠나? 해치웠고! 어? 잡나? 우리 센데? 우리 개세죠? 더블킹고 솔로! 야! 나이스! 아, 전이 살아있네. 아, 역시 전이. 아, 지금 관은장을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관우와 전이가 합쳐진 거네. 아, 거의 그렇죠. 장비는 앞에 무슨 게 보인가요? 장비 입덕. 입덕? 네. 그 장비 뒤로 가 있네. 코치는? 오, 저게 사네! 그만해. 여자. 어? 아, 뭐지? 어, 알 수가 없어. 이런 말 있잖아요. 싸움도 족밥 싸움이 재밌다고. 네, 재밌다. 그래서 UFC나 이런 것만 봐도 좀 이제 잃을 거 없는 선수들이 제일 재밌게 싸워요. 진짜로. 거기에 잃을 갈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 되고 네. 이제 하니까 요즘엔 또 격투기도 자기 어필 시대가 돼서 어떻게든 재밌게 하고 막 도발도 하고 뭔가 이슈를 만드는 맞아요. 네. 예전에 그 반대였거든요. 실력을 키우고 이슈를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바뀐 것 같아요. 이슈부터 만들고 네. 아 가갑을 갖구나. 아 가갑이 아니구나. 정부지필 갖구나. 게임을 그렇죠. 도발하시는 게임 네. 아! 얘는 이렇게 전투적으로 놓치는 방법이 있네. 아씨 너무 저기 아프네. 너무 저기 많이 아픈데. 아 진짜 보증도치 때리는 느낌인데요? 람머스 아니에요 저거? 덤블조끼가 저렇게 쎄었나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느껴지지? 진짜 보시나요? 저 W 빠졌죠? W 빠지긴 했어요. 자 궁치고 어디 갔어요? 아니 저 안에 들었죠. 저기 아니 살이 천천히 얼마나 천천히 더블 돌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더블 돌았다고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어? 평이 피했죠? 어. 오늘 죽이 직전 제 적도 저도 못 죽여. 왜? 저럴 줄 알았지. 쿨 돌아야지. 쿨 돈다고 돌아요. 그쵸 위티어들은 집 가죠. 라인을 어떻게 하고 가죠? 라인 다 타니까요. 오 프리징 넣나요? 프리징은 원거리 미니언 3마리만 있어도 되는데. 아 그래요? 대신 진짜 아니 그런 프리징한 이유가 없잖아요. 아 이게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집을 가야 될 것 같아서 밀라고요. 무슨 의미야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린 이 라인을 다 밀고 가야 돼요. 뒤에 오는 라인까지. 근데 쟤도 뭐 이것까지 그니까 저 친구도 프리징 할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네. 어? 첫 템블 이걸 가나요? 이게 세트가 피가 차는 게 워낙 세가지고 네. 최후의 속사금이 되게 효율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필멸자. 아 필멸자인가요? 최후가 아니라? 아 필멸자. 최후의 속사금이 저기 5년 전이에요. 와 옛날에 그랬지. 방관. 어 근데 스택을 가져갔네요. 예? 포탑폴드 먼저. 이거 와 이거. 널 잡았다. 얘 잡았네. 이번엔 진짜 꼭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전면에서 보면 안 돼요. 가자. 핑화를 부숴? 못 참지. 왜 핑화를 안 봐? 어? 뭐야? 뭐 끝날래? 더블 다 나중에 쓰는 거? 근데 Q를 눌렀는데 영상이 최근에 하나 올라왔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네. 제 기억이 맞을.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뭐였지? 전장으로. 야 이 시안이. 아. 5년 전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최근 영상에도 볼 때도 W도 찍어보셨나요? 아 왜 사미라가 먹냐 킬초기가 되게 아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아, 난입이네 진짜로. 어? 잠깐만 아니 아무거나 버티고 뒤로 넘어가고 뭐? 따라오고 회복하고 아아 어? 이거 잡아야지. 루틴 줄 맞추는 적이 없네. 아 아니 저기 이 정도면 팀타 탈만하지 않나요? 저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전 1인분에 한 거 같은데? 아! 아니 이거 처참하네 진짜. 원래 웨이트 할 때도 그러잖아요. 엔드 네, 올릴 때 네. 진짜 마지막 힘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하잖아요. 네 아, 힘 빠지네. 힘 쫙 빠지네 진짜. 아 기대감 한 번 가는 거 아 진짜 너무하네. 저 주먹 올라갔잖아요 방금. 네. 주먹. 네. 아 겁나 좋다. 쪽팔리네 진짜. 아 보 때문에 그래요. 힘이 빠졌어요 지금 손가락에. 아 개 웃기네. 자 최종
아직 뭐 유혈 사태 없네요. 그리고 오히려 6대면 트링 좀 유리하지 않나요? 근데 잘 싸워야 돼요, 되게. 출혈이 끝까지 묻어 있으면은 궁을 썼어도. 아, 참 그래. 자, 선 5회 기세함 갑니다. 와, 세다. 핵센데? 잡았다. 오. 저는 항상 1인분 하는 거 같습니다, 진짜로. 아니, 파이터시네, 진짜. 빠꾸 없죠, 들어오면. 예. 자. 이거, 요거만 돌아오면은, 트렌드만 돌아오면은, 뒤졌다, 진짜. 이렇게 안 써지냐, 다 이거. 쫄보네. 어? 너 치사하게 할래? 어, 나 이거 뒤에 넣어야 돼. 실학분으로 가야 돼. 어? 조사했다. 잡죠. 다리는 이게 문제예요. 지가 센 걸 알아가지고 무리한다. 에이. 야, 이걸 이렇게 이용하네요. 이게 방금 제가 카운터 이제 수세에 몰렸을 때 딱 정신 차리고 해서 시합이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MMA 롤 실력 1위의 전어진 선수입니다. 이거 파이트끼리 롤하면 숨도 못 쉬어요. 저런 롤하면 진짜 맞나요, 진짜로. 죽기 일부 직전. 나도 우리. 어, 그렇지, 공포. 쳐넣어놓고. 와, 개빠르네요. 어? 뭐야, 날 또 땡겨줘, 이거? 안 땡겨. 어! 포트라블 했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와, 미쳤다. 왜 포트라블 때렸지? 아, 그렇지! 아, 다행이다. 이거 그대로 나가죠, 방송은. 예! 네. 와. 미쳤다, 미친 새끼. 아, 카이사가 올라와 버렸어요. 다리우스는 이제 딴 곳에 가버렸네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카사딘 이름 못 이기잖아요. 아니 카사딘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16랩 안 됐잖아 지금. 16분이에요 16랩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 그 탑의 기강은 잡으셨어요? 네, 그냥 탑은 이겼죠. 아까 그 포탑 때리고만 빼면은. 뭐. 그럼요. 무슨 롱소도 사는데. 아니 그 곡괭이 곡괭이 곡괭이가 낫죠. 아니 그렇게 빼면 어떡해요. 네. 아 이렇게? 예예 네, 네, 네. 저요? 멘탈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아, 팀원들 만나서 진짜 현피 뜨고 싶네 진짜. 현피는 실물 트린다면 봐야 되는데 한번. 그냥 눈 마주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싸움? 그쵸. 조롱의 외침 한번 해주면 끝나죠 실제로. 그죠. 뭐지? 아니, 와 너무 세다 가사다. 어떡하냐. 그라운드 요동쳐요 지금! 아니 트리닝 먹는다고 달라질 게 많이 없어서. 아이 전어진님 보여주면 되죠. 그럼요. 손이 떨리지. 저 약간 긴장되세요. 저 약간 그 스포트라이트 무서워하는. 아니요 좋아하는데 이게 시합 때 받는 스포트라이트는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뭔가 그 외쪽으로 받는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저 그래서 혼자 스플릿 할 때 있잖아요. 그거 손 떨어요. 진짜요? 네. 긴장해요. 약간 나한테 너무 많은 게 지금 넘어지고 있다 내가. 네네. 지금 아군이 당했습니다.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비워버리고 싶다 진짜. 아, 유일한 취미생활인데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 사람들 이렇게. 자전거 PC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는 게 이러면서 게임해요. 웬만하면 채팅을 오지 안 치고 그냥 혼자서 말씀하시는 걸로 푸는. 네. 네. 아 근데 그게 좋죠. 채팅으로 싸우는 것보다 나아요. 진짜 탑이 유일한 희망이네. 네 지금. 바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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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는 거야. 우와 이거 무슨 일이야. 피들 잘가. 어디에? 너무 무서운 거야? 얼타다가 피를 캐냈는데? 마지막 한 이게 아파요? 이거 뭐야? 정말 쓰 뭐야? 어? 화살이 뭐야? 아니 아까 채팅을 하잖아. 이게 지역 키우기 안 되는 거야? 13대스만 딜량을 띄지 뭐. 저 딜량 안 됐고.
분량이 많이 안 나와요 진짜. 실압근이죠 저것도. 아 그렇죠. 네. 저도 실압근. 네. 우리는 딱 필요한 딜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 포탑을 제가 유일하게 이제까지 밀었고 포탑 데미지 못 보여. 시청자분들 한 말씀 해주시죠. 시합을 한 3년 동안 쉬었다가 이제 복귀전 준비하고 있는데 롤이 이 모양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복귀전 이기려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아 좋네요. 액땜이죠 액땜. 네 액땜이라고 네. 생각하고 진짜 몇 번 커뮤니티를 부셔버릴 뻔했는데 진짜 잘 참으면서 했습니다. 진짜 진짜 앞으로 전어진 선수의 행복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컷.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텍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뭐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밟으세요. 와우.